40년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첫 방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를 만나고 계신 배우 김소은 님이시고요. 오늘은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시상자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2018년 드라마 그 남자 우수 OST에 또 직접 참여해서 보컬은 물론 작사 실력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번 주부터 새로 방영될 주말 드라마 시청자들과 함께 만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천천히 모실게요. 네, 새 주말 드라마죠. KBS 3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직진형 캐릭터 김소림 역으로 상큼한 매력을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첫 방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KBS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 명가답게 이번에 3남매가 용감하게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될지 네. 얼마나 설레고 기다립니다. 네. 무대 중앙에 가운데 서주시고요. 이렇게 자,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서주실까? 왼쪽 이렇게 살짝 바라봐 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 상큼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뭐 아름다우시네요. 와. 왼쪽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가운데 그럼 간지님과 가운데 뒤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오른쪽 팬 여러분들과 오른쪽 팬 네,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넷.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앞쪽으로 가운데 서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네, 자리가 와가지고 저희 드라마를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제작 발표에 함께 온라인으로 시청을 했는데 네. 3남매가 용감하게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희는 명란 가족극이고요. 3남매가 앞으로 성장 과정을 펼쳐지는 그런 가족 드라마입니다. 아, 가족 드라마. 네네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전 3남매 중 둘째 소닝 역할을 맡았고요. 필라테스 강사이면서 되게 똑순이 역할을 그렇군요. 방금 이 레드카페 현장에 막내가 왔다 갔거든요. 네, 막내랑은 어떤 좀 타임이니까 막내도 잘하고 갔는데. 네, 막내 오늘 아침 첫신부터 같이 촬영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앞으로 또 두 분의 케미도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3남매가 용감하게여서 네. 내가 데미나 꼭 부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8시에요. 네, 네, 드라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해주시고요. 김소은 배우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